그러면 비욘세가 데뷔가 언제시죠? 첫 앨범을 낸 거는 2020년에 냈는데 아무래도 대중분들이 아신 거는 쇼미템 아무래도 아닐까. 근데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제 N수생 아. 또 재수 엄청 하셨다고. 맞아. 거의 따지자면 6수생인 것 같아요. 아 진짜? 네, 쇼미더머니 7, 9, 10 나왔고 고등래퍼도 1, 2, 3 다 지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카운팅 스타 이렇게 이제 그걸 부르셨을 때 진짜 온몸에 막 소름이 막 너무 돋아서 너무 멋있었어요. 아 진짜? 예, 진짜. 카운팅 스타 밤하늘의 펄 Better than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아무래도 카운팅 스타가 시그니처 같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 음원 사이트에서 최단 시간 1위 곡이 아. 카운팅 스타래요.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던 거죠. 나오기만 해봐라 그냥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. 그리고 뭐 이렇게 할아버지와의 또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할아버지랑 네. 관계가 엄청 돈독해요. 진짜? 네, 엄청 그냥 진짜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쵸. 좀 다치셔서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이것까진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요? 네,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를 하고 올라가신단 말이에요. 근데 딱 다쳤는데 엄청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.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서 그냥 이제 바깥 풍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별이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뭔가 별을 보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측은하거나 좀 불쌍하다는 느낌으로는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 포부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막 저는 할머님이 돌아가셨지만 뭔가 그 장례식장에서의 그 저녁 하늘 저도 그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. 좀 그냥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좀 어디 볼 데가 없으니까 밤하늘을 보게 되잖아요. 네. 근데 뭔가 그 비오씨의 그런 마음이 뭔가 그냥 이해가 간다고 해야 되나? 바깥 냄새랑 맞아. 이런 게 다 좀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. 맞아요.